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0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치고 지금 주말이 즐거울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2007년, 2008년을 제가 경험했던 저로서, 물론 중간에 또 다른 해도 있습니다만, 그때가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같이 하는 팀원들, 내지는 방송 듣는 구독자들, 제대로 대처 못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도 불편하지만, 마음 졸이고 있는다고 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잘 대처를 할 것인지, 대비책을 마련해보고,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복귀해본 시간들 가져보고, 그렇게 해야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종목 상담도 해보고, 나머지 전일 시황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죠. 종목 지금 올라온 거 있네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자, 황준승님이 유니온 커뮤니티 3,000원 지난 금요일날 매수다. 자, 이 보질 않았습니다만, 자, 지난 금요일날 매수하면 별로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떡 나가는데 매수는 별로거든요. 일단 나중에 챙겨 보도록 하고요. 건강제일, 이원성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할 겁니다. 커피 한잔 여러분들도 다 놓으시고, 드라마나 뭐 재밌는 거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모인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좀 늦더라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하나 엉켜있는 실타래 풀어내다 보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정말 극심한 손실 중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엉켜 있는 것 같았는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씩 이제 엉켜있던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연날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내다가 엉켜버렸는데, 살살살살 그 엉켜있는 부분을 풀어낸다면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세게 잡아 당겨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도로 그냥 묶여지다시피 한 상황이 돼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로 더 결박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결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장부터 체크하죠. 지금 시장이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자, 밑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더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질 것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1번. 아니야. 무슨 소리. 오를 게 훨씬 많아 보인다. 낙폭이 심하잖아. 2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와 함께. 눌러보십시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확률입니다. 확률.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아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채팅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비교적 닥터K와 방송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던 것이 돌파가 되는
돌파가 되고 나면 여기가 지지권을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꾸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쭉 랠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깨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힘 한번 못 쓰고 깨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열려 있냐? 1956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더 밑으로는 꼭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다. 더 밑으로는 여기 이렇게 이제 지지장을 지지선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놓고 여기는 좀 지지해 주겠지. 왜? 자,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도배 좀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인 건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깼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근데 힘없이 깼어요. 그리고 잠깐 찔끔 반등 나와봤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요일날 2032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못하면 밑으로 처지면 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에요. 왜? 하락 추세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래꼬리 조금 달았다고 좋아할 상황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중 바닥식으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여기를 깨져버리면 이게 뭐로 바뀐다? 여기 지지와 여기 지지가 깨져버리면 저항으로 바뀐다고 올라가도 나중에 튕겨내리고 밑에 2008을 깨면 이제 콕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쭉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금 아까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저항권인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지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지지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대본에 깨졌어요. 여기가 그럼 어디까지 열려있다? 633도 열려있어요. 더 밑으로는 이렇게 열려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 중간 과정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추세로는 그렇게 열려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 뭔가 하면요, 닥터 K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흔히 생각하면 낙폭이 심하면 먹을 폭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시연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추세도 돌려내지 못하고 하락 추세 유지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야 여기 최저점에서 끝내주기 잡으면 내가 많이 먹겠지 이런 생각은 확률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불가능 아니에요. 1-20% 이내입니다. 1-20% 이내. 떡락을 했을 때 급반등 나온 건 1-20%고요. 지속적으로 추가 하락한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관망하자 이겁니다. 관망. 어떻게? 적어도 반등하고 돌려내는 이렇게 추세를 다 돌려내는 시점까지는 좀 관망을 하자고요. 자, 그것을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다음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닥터K의 특징 중에 하나, 성격도 아주 세심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를 알려드려도 제대로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깨졌어요. 자,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끝하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평선들을 하나하나 그냥 세밀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 5분봉이에요. 5분봉에서 분봉, 그러니까 1봉의 세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상승한다고 가정합시다. 전제조건입니다. 상승의 전제조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누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상승한다는 가정에 하여서. 이것도 이제 슬 누우면서 이렇게 이제 슬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 60일선도 슬 이렇게 돌았어요. 자, 이제 20일선 좀 더 가파르게 돌았습니다.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5일선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5, 20, 60, 120, 240일로
배열이 이루어지는 정배열로 바뀌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라고요? 대전제가요? 이야기해보세요. 빨리 적어보세요. 주식은 정배열 때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배열? 지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 역배열일 때는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을 하면 안 돼요. 역배열 때 이렇게 최저점에서 먹고 싶죠? 그 확률 떨어집니다. 하지 마라.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위 대전제입니다.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이러한 지점에서 하라는 게 닥터 K가 말씀드린 대전제예요. 대전제. 어디? 이런 지점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돌려내죠.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양봉 나올 때, 양봉 나올 때. 이상한 원봉 같은 거 말고요. 양봉. 이런 시점에서 양봉 나올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닥터 K가 추천까지 추천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시한 종목들이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우상향을 돌려내는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내는 거를. 그럼 여기서 사면 좋겠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추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인 겁니다. 욕심. 여기서 사면 좋겠죠? 여기서 사면 좋겠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어떻게? 만약에 샀다 치면 여기 샀다 칩시다. 여기를 강하게 깨면 던질 자신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자, 여러분들 손절 잘 하십니까? 여기 샀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내지는 여기서 매수했는데, 바로 감아내리는 음봉 나오면 던지냐고요? 안 던지죠? 안 던지니까, 셀트룸 같은 거 이렇게 두들 맞지 않습니까?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샀다 치자. 그죠? 아니면 여기서 샀다 칩시다. 여기가 깨질 때, 적어도 여기에서 주식생 초보 탈출 팁 3를 안다면 절반 이상 매도했을 거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해요. 추가 매수했는데 처지면 여기에서 다 던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틀렸습니까? 좀전 일어나 갔죠? 여기서 저점 매수 했다 칩시다. 그럼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요. 이건 저점 매수도 아닙니다만 추세상 매수입니다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 중간 다 패스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 던져야 된다고요. 던져. 이런 상황에서 여기 샀다면 그죠? 왜 이중 바닥으로 올라갈 거 예상하고 샀다면 잘 먹었으면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고 그냥 가만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한다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여기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정배열로 딱 만들어내는 언제? 정배열, 역배열도 역배열로 안 돼. 오른쪽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정배열일 때 하셔라. 근데 지금 달라들 때 아니죠? 큰 의미로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깨졌는데 시장보다 이길 종목 많이 없어요. 잘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니온 커뮤니티 한번 잠깐 보죠. 일단 다른 거 이야기 하기 전에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좋아 보이세요? 얼마? 3천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잡주 중에 잡주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려고요?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윗골이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기본입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워낙 잡주니까 처졌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끊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것은 전략 전술이 안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잡주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할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을 하자면요. 이렇게 아까처럼 우상향 돌려내는 이 정도 시점에 할수 있어요. 3개 60일까지 돌려내면 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이 종목만 해야 된다면 여기서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목표치인 건 보이죠, 눈에? 자, 이게 뚫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생 초보 탈출 팁 3, 4다 적용되는 겁니다. 던져야 돼요. 안 던지고 있으면 또 이까지 다 손실도
맛보게 된 것이고, 여기가 무슨 라인? 넥 라인입니다. 추세 완전 깨지는 라인, 여기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절반 이상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 던, 여기 내려가면서 차근차근 챙겨야 돼요. 그런데 금요일에 들어갔다. 와, 금요일에 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다가 종목 자체도 안 좋은데다가, 그죠? 이렇게 날뛰는 종목은 하시면 안 돼. 자, 하고 싶었다면 이게 음봉으로 윗골이 다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푹, 이 윗골이 없고 양봉으로 푹 세우고 적당히 조정받았다면 그나마 몰라도 위에 가면 이 꼬리 달리는 게 보면 저항이란 거거든요. 여기 추세선 이상한 데 껐습니까? 아니죠. 추세선 있는 거 아니까 딱 저항 맞잖아요. 이게 추세선에 닥터K가 가장 특기 중에 하나가 추세선 꺾는 거, 지지저항 잡아내는 건데 여기가 밀리고 있는데, 그죠? 3,000원 야, 10% 가까이 올랐었네. 올랐을 때 뭐 하셨습니까? 올랐을 때 안 샀고 내릴 때 샀습니까? 그럼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올랐을 때 샀으면 그나마 몰라도 3,000원, 3,000원에 올라서 살 수가 없겠네요. 여기 시초가니까 빠지는데 3,000원 샀다? 더 잘못됐어요. 왜? 위에 윗꼬리 연락이 다는데 저항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윗꼬리가 종기입니까? 3,000원 샀으면 빠질 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갔다 칩시다.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3,000원. 3,000원 여기 샀겠네, 그죠? 3%까지는 올라갔긴 갔었네, 그죠? 자, 정리할게요. 여기 밑에가 깨지면 던져야 돼요. 3,000 밑으로 깨지면. 근데 일단 깨지면서 끝났어요. 다음 날, 월요일 날, 여기 위를 돌파하고 시작하면, 위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3,3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3,000원, 3,100원대 저항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쳐져가 시작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거의 빠지는 게 거의 자명해요.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3,100원에서 강하게 반등 못하면 던지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부도 잘 지켜보십시오. 이러한 종목은 분석이 안 맞아떨어지기가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정석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목입니다. 종목 선택이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들어왔네요. 보령, 메디앙스, 15,600원. 올라올 때 기다리려고 내팽개 쳐놨다. 그렇게 하면 자식을 그냥 내팽개 친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주식 빠졌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No. No입니다. 올라갈 타이밍이 있고 안 올라갈 타이밍이 있어요. 15,200원 지금 30% 손실 났죠. 더 내려갈 가능성 훨씬 높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15,200원 본인 가격에는 올라갈 확률이 5%도 안 될 것 같다. 여기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기 인근이죠? 꼭대기 샀어요, 꼭대기. 사지 말라는 꼭대기 샀어요. 15,200원. 자, 어디서 샀든 간에 살 자리 한 군데도 없어요. 꼭대기에요, 꼭대기. 어디 사라 그럽니까? 이런데 사라 그랬는데, 이런데 적어도 살 수 있는데, 저기서 샀던 자리는 한 군데도 살 만한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끝장나는 자리입니다. 여기 그죠? 넥라인 여기가 깨진 순간 던져야 되는데, 던져야 될 자리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30% 가졌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올라옵니다. 올라올 확률이 억수로 낮아요. 절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냥 손실폭 커집니다, 그대로. 이런 종목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고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12,000원, 그러니까 암만 잘 가도 12,000원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이전에 저항은 아주 많이 있고요. 지지는 여기 8,900원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집니다. 8,000원대, 7,400원대까지 더 빠질 수 있고요. 반등해도 9,800원 넘어가기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셀트리온의 의견하고 같았다고요. 월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목요일날 반등했을 때그 다음날 5일선 가가지고 잘 조정받고 살짝 밀리는지, 이런 식으로 살짝 밀리는지 아니면 대박 밀리는지 잘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밀렸어요. 안 좋아요, 셀트리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손절을 하면 아쉽죠. 투자금도 손실 생기니까 아쉬운데 막 아깝잖아요. 더 손실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타이밍이 잘못되면 안 되고 그 잘못된 매수 타이밍 때문에 손절을 못한다면 손실만 커진다.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일단은 전저점 권역입니다. 깨졌죠? 여기 넘어가기 쉽다 아쉽다? 못 넘어가요. 넘어가기 힘들어요. 자, 넘어간다 해도 또 위에 저항이 있습니다.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전부 저항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저항이 전부 다 여기다. 여기에 전부 저항입니다. 잘 가겠습니까? 잘갈것 같다. 2번. 아니야. 와, 여기가 전부 저항이네. 가기 힘들 것 같네. 1번. 눌러보십시오. 틀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전부 저항이라고요. 여기 전부 저항이라고요. 잘 가겠냐고요. 간다 하더라도. 가다 튕기 내려고 할 때, 그나마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가다가, 강하게 가다가 작게 밀리고, 강하게 가다가 작게 밀리고 하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돌려내야 그나마 가능한데, 본인 본전 오기 거의, 진짜 특별한 일 말고는 거의 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 드리면 좋은데, 깔끔하게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원권 돌파한지 여부 챙겨보시고, 만약에 전저점 다시, 전일 저점 깨면, 손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짝 밀려야 된댔어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대박 밀렸어. 그럼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만 원 못 지키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하고 나니까 후회되신다. 그럼 다음부터 안 그러시면 돼요. 누구나 후회는 하고 살잖아요. 가능한 한 교훈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빨리 청산을 해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팔았는데 올라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매매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기준이 정확해가지고 손절 라인을 딱 정해놨는데 그거 손절 라인 왔을 때 던졌는데 다음에 올라간다고 아쉬워하면 손절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면서 다음부터는 손절 하나도 못한다. 빠지는데 던져야 되는데 저번에 올라왔던 게 눈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절대 잘될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손절하고 난 다음에 미련 가지 마십시오. 지고 있는 종목 거의 6개가 마이너스 60, 6개 마이너스 40%다. 올라올 때까지 못 기다려봐야 안 올라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40%죠? 못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20%까지 줄이면 다행입니다. 진짜로. 플러스 절대 안 온다. 절대란 좀 그렇고 90% 이상 절대, 아, 그럼 절대란 말 자꾸 쓰네. 사실은 절대란 말 쓰고 싶어요. 아, 못 와요. 40% 까졌으면 몇 프로 올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120%가 올라야 돼요. 정확하게 계산 못 해봤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1,000만 원으로 400만 남았지 않습니까? 아, 600만 남았지 않습니까? 400만 벌어야 돼요. 그럼 몇 프로 올라야 됩니까? 아까 헷갈렸네요. 손실이 60%인 줄 알았어요. 자, 6,848. 6,742. 70% 정도 벌어야 돼요. 70%. 그죠? 빠졌던 40% 이상 빠졌던 게70% 올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수익 내기가 거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 가지고 계시면 금액을 올려보십시오. 천주. 10만 정도 천주 같으면 1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20%가 1억이면 곱하기 5하면 5억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네, 그죠? 투자금은. 장투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종목을 장투하십시오. 될 종목은. 될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본인 종목 여기 아닙니까? 그죠? 4월이다 칩시다. 지금 6개월 아닙니까? 본인 종목 내년 6개월 안에 권장하기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히 안 올지도 몰라요.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른다고요. 왜? 영원히 안 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종목이 좋습니까? SK텔레콤이 좋습니까? 이 종목이 좋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샀는데 반토막입니다.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대형 우량주도 20년 지났는데 장기 투자해도 안 와요. 보령 메디앙스, 그죠? 대형 얘부터 우량주입니까? 아니죠. 여기 50만 샀으면 여기 아직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40% 이상 손실 났어요. 반토막 여기 얼마입니까? 70% 가까이 손실도 나고 그랬어요. 여기 1억이 지금 한 20억 안 됐겠습니까? 20년 전에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그러면 1억 사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4천만 원 잃은 게 아니라 19억 4천만 원 잃었다고요. 기회 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쭉 들고 간다고 본전 안올 가능성 높아요. 다음에 본전 오면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본전 왔다고 영영 이야기 못할 줄 모릅니다. 기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외국인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종목 하면 안 가요. 자, HLB를 말씀해서 그런데 그나마 지금 현재 추세가 다 무너진 바이오 중에서는 그나마 HLB가 나아요. 그러니까 인데서 매수해보는 닥터 K가 시도를 한 거죠. 잘안 빠지지 않습니까? 딴 거에 비해서. 틀렸습니까? 이런 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시라고. 이런 걸 이야기나 하는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깨지기 전인 쌈바 이런 지점에서 사라 했다가도 그 다음날 빠지면 바로 던지라 그럽니다. 틀렸어요? 5% 손실을 받습니다. 바로 던졌어. 바로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어. 안 던진 애가 있다니까 지금. 이거하고 현대건설하고 안 던진 애가 있다고요. 작살났어. 작살. 아 미치겠어요 진짜. 왜안 던졌냐? 한번 타이밍 놓치니까 안 됩니다. 그말 맞거든요. 제가 여기서 우무적 그리면서 그냥 자존심이나 제 손실 나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확정시키기 싫어서 사실 반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식 회계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던졌어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브라질에 있는 젠이 던져라 했을 때안 던졌습니까? 혹시 안 던져가 작살났어요? 혹시 왜 채팅방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혹시 방송 보시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던지라 할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후라우 소식이 없는 것 같으면 손실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샀거든. 45만 원에. 우리는 20% 먹고 나왔어요. 55만 원에. 그리고 다시 들어갔을 때 여기 다 패스하고 딱 들어갔어요. 시장만 받쳐줬으면 됐고 분식 회계 논란만 없었으면 됐을 텐데 바로 분식 회계 논란 나오길 바로 던졌어요. 바로 그냥. 얄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정말 참고하십시오. 정말. 진짜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완전 하락장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댔어요. 버티면 좀 봐주는 시장이 이제 없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건 무조건 아작납니다. 좋은 거는 그나마 좀 낫고요. 안 좋은 건 무조건 아작난다고요. 왜? 시장이 아작나는데 시장. 시장이 봐주는 것이 아작나요. 시장이 봐주는 것이. 폭포수처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야, 이 무슨 개잡주도 이런 거 진짜 없겠다. 우리나라 개잡주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까?
봐줄 것 같아요. 들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절대 no. no입니다. no. 자,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2008년도에 최저점 부위에서 이래 됐습니다. 전부 한가예요, 거의. 보이십니까? 여기 닥터케이가 펴놓는 그 화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몇 개 상장 폐지된 애들 빼고, 물론 이거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전부 한가예요, 전부 한가. 삼성전자가 11%, LG전자가 14%, SDI 14%, 하이닉스 한가. 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부 상한가. 상한가를 좋아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빠져. 그 다음에 상한가 나긴 났는데,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이 한가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봐주겠습니까? 아까 그 이상한 잡주들이 안 봐줘요. 상장 폐지됩니다, 잘못하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들고 있어가 될 일 아니라고요. 6개월만 참으로 SK 머티리얼스 6% 수익. 자, 닥터K가 뽑아내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상향하는 걸 뽑아내요. 그리고 추세나 봉에 대한 분석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건 뛰어난다고 해야 되죠. 그죠? 왜? 이렇게 우상향을 돌려냈고, 어떻게? 그 이전에 보십시오.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하락 추세, 여기서 말을 안 해요. 딱 하락 추세, 여기는 너무 짧고, 여기 이렇게 딱 돌려낸 시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렇게 우상향을 돌아내거든요. 여기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여기부터. 언제? 여기부터 이야기 한다고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먹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딱 왔는 거예요. 우상향 아닙니까? 목표치만 갔다가 눌렸잖아요. 그죠? 여기 우상향 맞아요. 자,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봅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하는데 아래 꼬리 자꾸 달아요. 그리고 외국인 자꾸 사죠. 그죠? 기관도 여기 보면 좀 사요. 그죠? 기관 외국인 사네.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그냥 팍 꼽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사네. 뭐? 아래 꼬리 자꾸 단다는 건 누군가가 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정도에 들어가면 괜찮겠다. 날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끊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끊고 나면 또 뭐 다시 들어가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데. 야, 그래서 종목 자체가 달라요. 우상향한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걸 하면 살짝 밀리더라도 올라가기가 쉽다니까요. 왜? 밑에 지지선이 있어요. 이해된다. 7번. 뭐 때문에 우상향을 해라 하면, 여기서 사더라도 밑에 지지선이 있다니까. 버틸 비빌 언덕이 있다고요. 비빌 언덕이 이렇게. 근데 우하락하는 건 어떻다고요? 비빌 데가 없어요. 무조건 추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뭐 비빌 데가 어딨습니까? 여기 밑에 처질리만 남았네. 처질리만. 여기 강한 9800원대 무조건 지켰어야 돼요. 깨졌어요. 밑으로 처지기가 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크게 다 우리나라 장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다? 전일 미국 작살 났습니다, 또. 그죠? 마이너스 1.13.19. 그 다음에 나스닥. 마이너스 2.0.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아작 나가지고 시작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 개 발악해가지고 아작 나가지고 시작하는 기본이라고 뭐라고요? 야간에서 보여줬습니다. 0. 비교적 작게 빠졌네. 왜? 장중에 많이 빠졌거든. 마이너스 0.36. 그죠? 외국 애들 붙들어 놓긴 했네. 별 상관없어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잠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잠 안 온 사람 많을 겁니다. 미국이 떡나게 했거든. 잠 못 잡니다. 주말 내도록 잠 못 잔다고요. 그죠? 주식 하나도 없는 저도 잠 많이 설쳤습니다. 수시로 깨서 병이에요, 병. 거의 1시간에 한번 깹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았는데 새벽인데
제가 딱 봤는데 5분 전에 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직 안 주무시는 거 알잖아요. 댓글 바로 탁탁 제가 다는 좋아요 누르는 경우 있습니다. 안 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알림 소리 안 나요. 밤늦게 공부하는 분 있어요. 하니 고고 어디 갔지? 오늘은 안심하고 어디 또 외식하러 갔나? 하니 고고 너무 열심히 해. 최고 열심히 해 지금 현재. 낮에 거의 허락하는 한 생방송 다 듣고 공부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제 있는 힘껏 다 도와줍니다. 공부 안 하고 하면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저하고 뭐 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죠? 열심히 좀 하자는데도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은 전혀 어떻게 되든 나중에 상관 안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 우하향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HLB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천천히 할게요. 혼자만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 또 그러니까 일단 적어놓고 다른 분들 만약에 안 올라오면 할게요. 어차피 저또 채팅방 회원되고 하면 회원 한 분을 위한 방송도 했어요. 그 종목 분석 방송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챙기긴 다 챙길 겁니다. MZ 플러스 11,300. 바로 이상한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제가 무식한지 몰라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다. 저는 우량주 아니면 안 하거든요. 희한한 것만 올라왔잖아,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추천받았다 했잖아요. 걔들은 10%씩 막 올라가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 막 20%씩.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된다? 이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끝내주고 하거든. 올라가면. 아까 어디 갔노? 이거 더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여사, 이거 우와, 여기서 끊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수익 이만큼 냈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미치가 날뛰는 거, 미치 모처럼 날뛰는 거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라 했다 칩시다. 그런데 회원들이 못 보거나 이야기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잠깐 화장실 갔는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잖아. 바로 까집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걸 해가 되겠습니까? 닥터케이는 이런 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이 급락장, 이 수시기장에도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자기 개별 종목 내가 마이너스 났을까? 비중 마음대로 한 군데 풀로 때리든 제가 마이너스 났을까? 포트폴리오 제대로 해서 마이너스 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낮에 채팅방에서 좀 웬만큼 날려드린다. 지금 채팅 제가 안 날리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매수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시지 않습니까? 날라갈 때 엄청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도 어느 정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싸싸싸싸싸 에브리바디 하면서 막 사라고 막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요. 팔으라고 싹 난리 날라갑니다. 현금 100% 하는데 안 팔아서 그렇지. 안 팔은 분들은 돈으로 다 때웁니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팔아라면 좀 팔아 보십시오. 본인들 자유인데 안 팔아가지고 올라갔다. 2번 안 팔으니까 내려갔다.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눌러보십시오. 닥터케이 며칠 전부터 현금 100%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올라간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잘 없을 거예요. 자, 재료 엄청기까지 올려주셨고, 아까, HLB가 97,000에 사셨다 했네요, 그죠? 자, HLB 볼게요. 언제 샀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죠?
여기 인근에 샀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닥터케이도 여기서 샀으니까. 그러나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가격 더 줘도 10만 원대 정도에서 사는 게더 좋은 거고, 여기는 저항이 있는 건이거든요. 본인 97,000원권은 한 번에 다 샀는지 아니면 분할해서 97,000원을 만들었는지 언제 샀는지 빨리 남겨보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뭐 이런 데 97,000원 이런 진짜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97,000원에 산 것도 좀 그렇고요. 그죠? 안 좋아요. 처지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요. 85,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해도 여기 99,000원, 그 다음에 98,000원권 잘 넘어야 돼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1분 직전입니다. 여기 240이라 남겨놓고. 4개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입니다. 올라가면. 그죠? 거기에다가 바이오, 시황이 안 좋아요. 업황이. 셀트리온 삼형제나 이런 애들 작살나면 이것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같이 분위기상. 그럼 밑으로 확 쳐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코스닥 아닙니까? 코스닥, 만약에 투매 한번 넣으면 이것도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끊고 나왔어요. 100% 손실 보고. 여러분들 손실 난다고 안 끊고 있으면 그냥 더 아작나는 겁니다. 손절매 진짜 잘해야 돼요. 칼 같은 손절매 했습니다. 닥터키. 아마 제 자금이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입니다. 제가 주식 갖고 있고 하면 저도 심리가 흔들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된다고. 여기가 위태위태위태하고 있으면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막 깨지고 이러면 던지라고 쌩 난리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싱크대 이런 애들은 지가 갖고 있거든요. 던지면 손실이거든. 그러니까 던지지 말라고 존나 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전보, 전보. 단타, 적폐, 개 역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 말을 더 믿으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던지려 했습니다. 31만 원대. 그러고 사라는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알바스가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라는 이야기 있으면 제가 1억 드릴게. 1억 알바비 나오게. 그렇다고 다른 종목 사라 하는 게 없느냐? 다른 거 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사라 안 했으면 좀 그렇죠, 말이. 그죠? 여기서 던지라고 난 다음에 딴 것도 샀다고요. 사라는 이야기 안 하고 돌려보십시오. 한 번도 사라는 적 없어요. 왜? 시장 여기 살만했는데 시장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박살났는데 사라고 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임상 완료 공시랑 공시 기다리는 건 좋은데요. 공시 나오는데도 빠지면 그대로 기다리실 겁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만약 푹 깨지는데, 예를 들면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푹 깨지는데도 임상 실험 때문에 들고 계실 겁니까? 저 같으면 끊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끊고 다음에 다시 사 놓겠습니다. 임상 결과 나와. 그럼 뭐, 만약 푹 뜨면 어떻게 하느냐? 20몇 프로 오른 거 보고도 삽니다. 왜? 꼭대기가 아니고, 여기가 추세를 돌려낸 걸 보고, 높게 주고 사도 더 높게 팔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논리 틀렸어요? 이런 꼭대기 말고, 이런 꼭대기, 오르고도 오른 이런 꼭대기 말고요. 추세 딱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돌파하면 전고점 보이는 이런 시점에서 들어간다고요. 더 빠지면 버티고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임상 실험 나오기 전까지. 중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은희님은 봄에 거의 다 샀다. 봄에 샀으면, 자, 이런 박스권 구간 아닙니까? 그죠? 하락하면서 이제 방향성 막 탐색하는 구간 아닙니까? 여기가 처지면 시장이 끝장나는 거거든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시장으로 봐서도. 틀렸습니까? 올라간 척하다 밀립니다, 이제. 그럼 던져야 되는 거라. 적어도 한 6월부터는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던져야 돼요. 시장이 착살하는데 그 종목이 갈것 같습니까? 못 가요, 잘. 가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에 메리트 있는 거 몇 개밖에 안 가요. 그거를 딱딱하게 잘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수익 내고 나왔어요. 수익 내고 여기까지 이날 딱 수익 내고 딱 끝냈습니다. 딱 심하이 현금 100% 그 다음에 박살 방송가 보십시오. 박살 다 펴고 연날 또 샀습니다. 햇빛 그리고 좀 먹었고 그 다음날 비중 따고 축소하고 30%만 남겨놓고 그 다음날 다시 비중 실었어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손절 좀 하고요. 이날 사라 했어요. 그 다음날 손절했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대박 안 쳐지잖아요. 이거 다 피했어요. 살아간 적 없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상으로 한 2% 3% 손실 손절을 났는데 그 이전에 먹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겁니다. 닥터K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6월달에 저 만났거든요. 현재 70% 이상 수익입니다. 이 하락 중에 이 하락장 중에 그죠? 지금 본의 아니게 조용히 뭐 풀빵은 안 한 것 같고 한두 종목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시험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접근 잘 못했을 겁니다. 그게 뭐 약이 됐죠. 저는 현금 보유 비중 이야기하는데 막 사는 사람도 있었죠. 별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었습니까? 벌기보다 참 작살나요. 시장 판단 가장 먼저 하셔라. 시장 판단. 시장 판단이 제일 우선입니다. 숲을 보라. 숲을 먼저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지. 자, 그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세계 경제, 거시 경제의 흐름, 해외 시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가,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괜찮은지. 지금 저는 통신업종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유화학하고 그죠? 5G의 모멘텀 때문에 통신주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 상승 때문에 정제마진 레깅 효과 예전에 쌀 때 가져왔던 재료 가지고 정제마진 높아지는 그 효과 때문에 석유화학 정도 괜찮고 엔트는 좋았다가 갑자기 박살나고요. 이 정도지. 그러한 업종이 좋은 종목을 찾아 들어가면서 업종 대표주를 찾아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유플러스 SK텔레콤 먹었지 않습니까? 다 유플러스도 먹었어요. 여기서 사서 밀려도 여기서 돌파된 고점 있지 않습니까? 지지권이거든요. 60일 딱 받치고 있잖아. 뭐? 우상향 우하향한 거 하나 없어. 거의 있긴 있어요. 현대차 삼성전 했습니다. 업종 1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잽싸게 끊고 나와서 추가 하락 안 맞지 않습니까? 올라가 먹었어요 결국은. 그죠? 우상향 하나 하셔라. 업종 대표주 하셔라. S-OIL S-OIL도 그죠? 그렇고 S-OIL 존재했습니까? SK 이노베이션 먹었지 않습니까? SK 이노베이션 그죠? S-OIL은 손절했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이 하락장 중에서도 단기 박스권 유지하지 않습니까? 60일 딱 받치고 있어요. 왜? 외국인도 사잖아요. 기관도 중간중간 들어오고요. 기관에 외국인이 막 쓸어 담아요. LGU 플러스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SOL도 외국인 사잖아요. 그죠? 제일 기억 볼까요? 외국인 쓸어 담네.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닥터K 기법 뭐라고요? 숟가락 기법. 외국인도 딱 살 때 숟가락 딱 꼽는 겁니다. 말이 좀 우습죠. 근데 기억 확실하게 날 겁니다. 우상향하는 거하고 숟가락 꽂는 것만 딱 생각하십시오. 그럼 돼요. 뭐 대단한 게 필요 없어요. 자, 은희님 지금이라도 본인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위안하십시오. 들고 있는 거 빨리 정리하십시오. 공부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봐도 이게 아니다 싶으죠. 그럼 끊으십시오. 들고 있어 봐야 안 올라갑니다. 시장이 안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종목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재룡전기하고 병화산업 정도는 본 적이 있어도 그만큼 시장에서 주식이 아니에요. LG화학 모릅니까? 아니 LGU 플러스 몰라요? SK 이노베이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걸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친구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한 번 다 들어봤습니다. 경제생활 좀 해보고 사회생활 조금 했다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종목을 하면 잘 못 갈 것 같죠? 여러분들 왜 잡주하는 줄 알아요? 푹푹 날라다니니까 10% 20% 1, 2% 먹은 거 같지도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 잘 갈 때 그게 천천히 잘 가는 게 좋은데 그죠? 10%씩 막 날라다니는 거 여러분들 1, 2% 먹었다 이러면 한 달에 2% 먹는다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한 달에 2% 먹으면 1년에 24% 아닙니까? 워렌 버핏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큰 자본이니까 전체 수익률이 뭐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아니 1년 후에 24% 플러스 났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라니까. 1년 후에 저 24% 플러스 났습니다. 제가 표창창 드릴게요.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2%가 한 달에 2%가 우습죠. 누가 그랬습니까? 한 달에 20% 플러스 목표한다 그랬습니다. 나처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달에 20%면 한 1년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40%입니다. 1년 1억이면 1년에 2억 4천 버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스카우트 돼야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꿈을 꾸는 건 좋은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 달이라도 그 월 20% 플러스 내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입니다. 한 달에 20% 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시장 좋을 때야 잘 되겠지. 지금은 더더욱 안 되는 거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루에 1%씩 먹으면 한 달에 20% 아니냐? 풀 자금으로 그게 됩니까? 그죠? 풀 자금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금이 작은 사람은 그렇게 또 마음을 먹을지도 몰라도 그럼 풀 베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별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 있든 5천만원 있든 똑같이 분할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세율이 약간 고쳐야 되는 게 그거야. 꼭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 자금이 얼마인지 내 대충 알거든. 그래서 초반에 분할해서 살아야 했는데 그냥 왕창 다 산 적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100만원이 남았든 500만원이 남았든 그 종목을 100만원씩 사는 게 기본인 것 같으면 30만 이런 식으로 3번 나눠서 사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올라봤자 얼마? 그것이 버릇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면 뭐 1억 있으면 그렇게 잘할 것 같죠? No! 처음부터 버릇이 딱 그래 들어가지고 매매에 대한 게 무조건 몸에 딱 배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얼마 안 들어가 있어서요. 손절 안 했습니다. 그럼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손절 잘할 것 같죠? No! 안 하는 게 버릇되면 안 된다고요. 손절하는 버릇 딱딱딱 가지면서 그렇게 잘 연습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몸에서 막 반응을 하는 거지. 50만 100만 꼽아놨다고 그냥 30% 까질 때까지 나누면 나중에 그 사람이 1억까지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No입니다. No. 명심하십시오. 저 아는데 지켜드리려고 일부러 내가 가만히 있은 건데 제가 머리 좀 좋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자포하시니까 그냥 뭐 됐습니다. 목표치 낮추십시오. 10분의 1로 10분의 1로 낮춰가지고 연 24% 벌어내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비즈 하셨다니까 비즈 목걸이 예쁜 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딱 그게 비즈도 알고 그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좀 힘들 때 액세서리 팔러 갔어요. 이마트 안에 이동하면서 다니는 액세서리 팔러 갔는데 남양주 갔거든요. 남양주 딱 갔는데 알바 이쁜 여자 한 분이 알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목에 다 채웁니다. 원래 이제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 여자분들 오고 그러면 원피스 5000원 막
이러면서 3 피스 10 thousand 10 thousand 맞습니까? 만원 맞죠? 그런 식으로 내가 영어로도 막 날리고 마이크 잡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고 닥터게이 원래 또 투머치 토커입니다. 영업 잘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막 손님 오고 하면 이렇게 잘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비즈 이야기하니까 저번에 해봤다면서요. 그 말 아니에요. 비즈 힐링 비즈 돼 있어서 비즈니스하고 관계돼 있습니까? 예전에 했다 이래서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충도 생길 수 있죠. 무슨 뭐 때문에 팔아야 된다, 뭐 사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댓글 안 본 사이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생각대로님도 오셨고 자전거 라이딩님도 오셨고 제가 확정지었습니다. 뭘 확정지었는가 하면 야간 방송 하기로. 어떻게 하기로? 맨날은 못하겠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야간 방송 듣고 싶어 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시고 하면 장중에 방송 못 듣고 하니까 지금처럼 서로 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쌍방향이 훨씬 효과가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좀 내고 여러분들도 화요일 목요일은 약속 잡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요. 자, 간단하게 종목 상담이나 일주일 두 번이니까 종목 상담, 그죠? 종목 상담 해보고 주 초고 주 말 정도 돼가니까 대응 전략 같은 거 말씀드리고 시간 더 되고 컨디션 좋으면 분봉 매매 트레이딩 한 것까지도 보여드리면서 하면 도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몸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나눌게요. 자, 뭐라고 댓글 남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최은희님 거는 제가 해놨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11시 하니까 최은희님 거 할 거니까 내일 11시 들어오세요. 약속이 있어서 못 들으시면 녹화 보시고 내일 할 겁니다. 양이야, 그 오빠는 공부한다니까 시장도 별로야. 아, 그 오빠, 지호 오빠, 운도 좋아. 야, 양양아, 난 네가 말한 거에서 기분 되게 좋았던 거 있었다. 네가 이거 때려잡았잖아. 때려잡았다니까 좀 그런데 HLB 잡았잖아. 네가 그거 해서 그래. 그 뭐야? 분봉매매 좀 봐서 그래. 여기 샀다가 선생님한테 불려가 팔아내고 다시 올라탄 거 보고 사고 여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이렇게 먹고 3% 먹고 팔았다 했잖아. 이게 분봉매매를 이제 자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거야. 나중에 되면 막 자동으로 들어온다.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틀렸습니까? 이야기한 거 틀렸냐고요. 장대 양봉을 올라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던져야 돼. 여기 분봉 떨어지고 하면, 그죠? 다시 사고 여기서. 다시 사라고 정확하게 올라왔잖아. 틀렸습니까? 채팅방에서 봤죠? 여기서 다시 사야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다시 사고 여기 깨지면 끝나는 거야. 끝. 그게 다예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 딴 사람도 아니고 양양이가 이제 몸에 좀 와닿는다 하길래 기분 좋았지. 비록 뭐 다른 사람하고 내일 데이트한다 하지만 어쩌겠니? 해지기를 빌어야지. 농담입니다.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해요. 생각대로님은 4개월 만에 12% 벌었다. 와,
잘하셨죠. 워렌 버핏하고 맞짱 뜨겠는데요, 잘하면. 곱하기 3하면 되잖아. 36%. 닥터, 아, 저, 뭐야. 생각대로님이 저, 거의 좌우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 주세요. 이런 데서는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싶을 때는 알아서 딱 해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가 좀돼 있었던지 아니면 정립이 약간 안돼 있던지 했는데 닥터K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같이 다 따라 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에 배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그 경험했던 그 수익의 경험만 노하우를 잘 이렇게 그 노하우가 뭐 제 노하우하고 비슷하겠지만 정립만 딱 해놓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왜? 나왔잖아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올라 수익 난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거를. 그 기법 믿어버리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자기가 테스트 해보는 기법이 무조건 현금을 투입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도 엑셀로 대입을 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래가지고 플러스가 나오는지 수수료 대비하고 약간의 마이너스를 더 적용하십시오. 왜? 슬리피지라는 게 있습니다. 체결 안된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만 원에 되는데 체결 안 되고 푹 빠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9,900원에 체결 돼가지고 만원 안 와가지고 체결 안된 적도 있잖아요. 그걸 슬리피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밑에 더 밑으로 파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봤는데 한70% 이상 수익 나잖아요.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30%는 손절매로 대응하고 70%는 수익 나면 돼요. 그러면 20, 30% 플러스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 아, 비즈니스 했다. 무슨 비즈니스 했는지 제가 물어볼까요? 맞춰볼까요? 보험 관련 아니세요, 혹시? 맞으면, 와, 진짜 대단한 건데. 제가 딱 피일로는 보험 계통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장을 보고 제가 눈치를 챘는데. 맞다, 아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맞으면 진짜 대박이다. 전 댓글 좀 볼게요. 몸이 움직인다, 자동 반응. 참. 왜냐하면 상영님은 생방송으로 잘못 듣잖아. 그게 어쩔 수 없지만, 생각대로님은 운전하면서 생방송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 팔아! 뭐 사! 사! 이러고 하니까, 이제, 그때마다 차 대놓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참. 아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회사 다닌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연봉 킹 아니겠습니까? 물론 뉴스에는 아니다고 나오더라마는 S5일이 최고라는 없디다 얼핏 봤는데 그죠? 그래도 극상위권 아니겠습니까? 민경님은 근데 맞다 안 맞다 이야기 안 해주시네. 보험회사는 아니었는 모양이다. 됐고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맞죠? 예! 맞췄잖아. 참. 왜냐면 정장에다가 이거 배지 달았는데 배지가 뭔지 솔직히 안 보였어요. 근데 딱 보험 비즈니스 하는 딱 복장이었어. 야, 진짜 끝내준다. 답 해줬다고요? 못 봤어요. 제가 감각이 있는 남자예요, 사실.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역수로 그런 거 잘, 눈치 잘 채요. 그러니까 주식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도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장 간단한 예 하나만 딱 들자면, SK, 머티리얼스가 그래요. 머티리얼스. 여기서 눈치 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래꼬리 자꾸 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사잖아요. 아, 이거 죽기 싫을래. 죽기 싫어하네.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예민한 감각을 자꾸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버는 수밖에 없어요. 닥터K는 선물 옵션 1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미쳐가 날뛰는 이거를 13년 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이 좀 높아요. 아시겠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좀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끊으니까 엔딩도 좀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방송 시간 안내 좀 해놨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하시고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아침에 8시 40분부터 1시간 장중 장 마치고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후 9시 픽스했습니다. 할 겁니다. 내일 그리고 오전 11시 무료로 누가 이렇게 합니까? 퀄리티가 떨어집니까?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고 그럴만 하다 하시면 주변의 지인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그죠? 안 친한 패친들 한번 더 보게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지금 몇 개 달린지 나중에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요,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 스로 닥터케이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성형님 34분짜리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그죠? 1, 2분짜리 좀 봐주시면 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다 보셨다고 해서 34분짜리 광고를 어떻게 봐요? 야, 미친 거 아닙니까? 광고가 34분짜리도 있어요. 야, Thank you my friend 상혁. Thank you.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에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